돌려받았습니다. 아, 뭔가 됐든 말듯한 대구의 공격인데요. 김정현의 크로스 퍼치. 걷어내는 임채훈입니다. 자, 아직까지 대구의 소유권입니다. 크로스 길게 붙여줍니다. 헤더 세컨볼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밀어주는 패스 압박 풀어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끌어내는 상황은 역습입니다. 전방에 3명의 선수 있고요. 손준성 왼쪽 이인규에게. 이인규 공 잡아놓고 이인규 서서히 전진합니다. 이인규 아 좋아요. 마무리 득점. 이인규 환상적인 득점. 창원 FC 스코어 1대0. 이인규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는 전원 돌파 이후에 어시스트 했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는 득점을 기록하면서 선제골을 이끄는 이인규입니다. 네, 아 대구 FC 4차례 정도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창원이 결국 끊어놓고 역습이었고요. 여기서 이인규 선수의 원맨 쇼가 나옵니다. 사실 터치가 살짝은 뒤로 됐기 때문에 득표가 네. 늦어졌거든요. 아. 자, 각이 없는 상황에서 지체 없이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네 마무리 짓네요. 네, 여기서 박스 안쪽에서의 스텝오버가 나왔고요. 왼발 슈팅 한 테이 맞고 굴절하면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인규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본인 시즌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렇게 스코어 1대0 앞서나가는 홈팀 창원FC입니다. 자, 정말 이 창원이 어떻게 보면은